비롯한 주요 당직자 여러분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당원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자유한국당을 이끌고 가는 주요 당직자님이냐 함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와 4대 약정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약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일자리 제한 지표가 발표되더니 어제는 가계소득 통계조사에서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외치던 서민이 좋아지기는커녕 양극화 참사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소득주도 성장 계속 고집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책은 세금 퍼부어서 또 일자리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안보 확정입니다. 비핵화는 흐지부지 비핵화 시계 빨리 안 가도 된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 전화해서 돈은 내가 떠맡겠다. 경제협력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핵도 떠맡고 돈도 떠맡으면 우리 대한민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 자유한국당은 마음대로 북한에 돈 퍼줄 수 없는 남북교류협력기금법 개정안 제출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정치 약정입니다. 지금 조혜주 선관위원 왜 밀어붙이겠습니까? 내년에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타 면제 사업을 지역 곳곳에 툭툭 떨어뜨려서 지역 차별적 총선용 선심 예산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리 약정입니다. 김태우 특감관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330개 기관에 660명에 대해서 했다. 이제 하나씩 둘씩 그 껍질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대답하는 건 들으셨죠? 체크리스트랍니다. 체크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 책 남물 정권 그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경수 건은 어떻습니까? 김경수 지사 구속되니까 온통 다 나섰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한다고 공격하고 판사를 공격하고 이제는 판사를 탄핵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삼권 분립을 이렇게 훼손하는 자유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이렇게 훼손하는 이 정권 그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이 악정 막아내야 합니다. 왜? 저희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부 자신의 이념만 들이대고 좌정화된 정권 저희 어떻게든지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대한민국은 내일모레 있을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를 우리가 선출해서 당당한 자유대한민국, 당당한 자유한국당 만드는 그 길에